맞서 싸우겠습니다. 뜻을 함께하는 시민 당원 동지 여러분, 어깨 들고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함께 민주당의 천성 승리를 위해 달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함께 정권 교체를 꼭 이루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이 별 걱정 없이 살만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4월 10일까지 선거 여정을 함께 해 주십시오. 저 정용채가 민생을 보살피겠습니다. 존경하는 안동시민, 애청국민,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정용채가 시민의 편에서 열심히 열심히 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용채 예비후의 출마 선언문은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 기자님들의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해주세요. 지금 여기 그 공약 듣고 하시는데, 예. 개인 그 출마 기자회견인지 이재명 대선 캠프 선거 장무장 그 오픈인지 좀 필요하네요, 그래서, 그죠? 네, 예. 그래서 뭐 그 말씀 다 좋은데, 기본적으로 우리 기자들이 많이 모이신 것도 제 생각에는 민주당 쪽에서 아니면 정 후보께서 안동 지역이나 예천 지역에 현안 사항이 어떤 것인지 어떤 고민을 하셨는지 그게 궁금해서 한번 모였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예. 그런데 그런 데 대한 고민들보다 오로지 어떤 윤석열 정부 타도 우리가 총선, 뭐 대선 승리 이쪽으로만 이야기하시니까 좀 의아해서, 네, 예. 이 국회의원이 하실 역할이 있고 들어가서 또 투쟁하실 것도 있는데, 네, 지금은 국회의원으로서 안동과 예천을 대표하는 어떤 그 의원으로서의 어떤 그런 기능과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역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밝혀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예. 참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최고 중요한 게 지방 소멸입니다. 이 소멸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사실 우리 안동에서는 지금 중요한 거는 저는 댐에 안동 댐, 이마 댐, 큰 댐이 있기 때문에 저 댐을 활용하면 좋겠다 하여, 사실 지금 우리 안동 댐의 보존 지역을 푸는 게 최고 급선무라 생각합니다. 그것도 일부 아닙니다. 저는 70% 이상 풀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70% 이상을 풀리면서 저기가 어떻게 풀리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물과 가람 공장이라든가 쉽게 말해가지고 우리가 환경과 우리가 주민과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생각합니다. 그 정책을 지금 저희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지금 보면 뭐 안동에는 굴뚝이 있는 공장은 덜 설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억압을 받고 살았습니까? 이제는 그것을 벗어나서 안동댐과 이마댐의 물을 가지고 우리 안동 지역의 큰 활력소가 되지 않으면 안동은 비전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위에 눈치를 보니까요. 하지만 정용채가 나서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수 후보를 꺾기 위해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어떤 방식으로 선거 운동을 펼쳐나가고 어떤 방식으로 시민들과 국민들의 마음을 돌릴 것인지 그런 방안이 있으면 좀 말씀해주세요. 제가 출마하던 계기도 사실 어떻게 하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가난한 농가들 태어나가지고 사실 아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를 볼 때 이거는 검찰 정권이 사유화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저는 그래서 현재 하는 현 정부의 하능성을 보고 제가 출마해야 되겠다. 아,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밖에서 사회운동하면서 제가 열심히 해봤지만 사실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하여 저는 제도권에 들어가가지고 이 잘못된 작태를 저희들은 바로 잡아야 됩니다. 특히 우리 안동 독립운동 성지에서 지금 현 정부가 하는 친일 정권은 도저히 제가 용납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여 제가 3월달부터 추석 전까지 매주 금요일 운동원 앞에서 집회를 해보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 안동시민으로서 용납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정말 잘 모르지만
안동의 자존심을 되찾고 싶었습니다. 우리 안동에 누구 하나 중앙에 대고 친일 정권에 대한 말 한마디 하는 사람 있습니까? 독도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독도기 분쟁쟁이를 해도 안동에 누가 말 한마디 하는 사람 있습니까? 10월 25일이 독도의 날입니다. 올해 10월 25일날 어떻게 보냈습니까? 누구 하나 말 한마디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 하나 말. 이거는 물론 지식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싸울 때는 싸워줘야 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출마한 겁니다. 예, 저는 선거구는 현재 이대로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 제가 답답한 게 현재 지역 우리 국회의원이 안동에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현재 국회의원뿐만 아니고 현재 안동에 있는 정치인들 저는 그분들한테 정말 묻고 싶습니다. 왜 이 지경이 되도록 이렇게 가만히 있었는지 자꾸 제가 다 보고 묻고 싶은 질문입니다. 이거는 선거구는 저는 존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쪽에서의 안동 지역에서의 지지율은 사실 한 20% 정도도 상회를 하고 이런 문화의 상승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제도 발표를 봤을 때 힘이 72%도 그때 가장 높은 지지율 중에 하나였고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 지지율이 사실은 지난번보다는 소폭이지만 하락하는 그런 추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쪽이 보수의 텃밭이라는 분들은 인정을 하더라도 그간 지난 지방선거 대선 쭉 겪어오면서 어쨌든 이 지역에서의 그 보수에 대한 지지층은 경고해지고 진보에 대한 어떤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지지율은 조금 하락하는 그런 추세인 것 같은데 이런 어려운 지역에서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출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축하를 드리고요. 좀 더 구체적인 어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러한 어떤 어려운 지역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아까도 뭐 몇몇 기자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좀 더 구체적인 이 지역 전체에 대한 부분보다 뭐 정부에 대한 어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어떤 저거라든가 이재명 대표의 어떤 대선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감이 같은 이런 부분을 떠나서 이 안동 예천이 선거구가 그대로 안동 예천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전에 안동 댐에 대한 그 물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인 어떤 그런 공약들이 앞으로 준비하시는데 단결해야지만 부분에 대한 것들이 꼭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공약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부분에 네, 지금 그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게 그 기본 소득에 관해 가지고 저희들이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대선 때 우리 이재명 대표 공약적 기본 소득이 그 전국적인 어찌 보면 우리 그 큰 틀에서 본 기본 소득이고 저희들은 그 기본 소득을 우리 안동에서부터 전체적으로 확대 가자. 사실 그런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본 소득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우리 안동에 대한 인구 문제라든가 지방 소멸 문제 등은 다 늦게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부분에 집중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크게 틀을 뭐 상세하게는 제가 참 좀 위협한 게 있어서 말씀 못 드립니다만 우리 안동은 있냐?
땐 사실 우리 지금 최고 중요한 인구 문제. 자, 그 이 인구 문제는 사실 아까 말한 기본소득과 같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지금 공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는 안동에서 30년 넘게 사업을 하면서 안동 시민들의 직접적인 연관되는 그런 공약이 나올 겁니다. 현재 있는 것마저도 하지 못하면서 새로운 공약, 떠들기만 떠드는 그런 공약, 저는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안동 시민들이 정말 몸에 와닿고 빨리 현실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공약을 지금 저희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기자분들께서도 아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분배를 해줬죠. 그때 우리가 몇 번 정부에서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제가 볼 때는 빈부의 격차가 심할 뿐만 아니고 사실 일부 지금 뭐 50만 원을 빌리는데 뭐 이자율이 뭐 15%라니 어떻게 되면 그런 말이 돌면서 심지어 사채업자 이자를 내준 현재 정부가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정말 우리가 공동으로 같이 서민을 위하고 같이 기본적으로 같이 생활에 기본이 될 수 있는 금액, 그 금액을 우리가 우리 정부에서 아니면 안동시에서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돼야만이 젊은 친구들이 아기를 낳을 수 있고 또 뭐 직장 문제 등 다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정말 기본적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묻겠는데요. 그러면은 기본소득을 국가에서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면은 세금에서 졸거두면 되잖아요.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네. 참 좋은 질문을 하셨네요. 지금 한번 보십시오. 부자 감세, 서민 증세. 부자들한테는 세금을 적게 거두고 서민들한테는 돈을 많이 거두는 이 정책이 말이 됩니까? 부자들한테 세금을 걷어가지고 서민들 위해서 그게 돌려다가 돈이 돌아야 되죠. 돈이 돌아야 경제가 살 수 있는 겁니다. 돈이 묶여 있으면 경제는 죽게 되었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부자들한테는 부자 감세 세금을 주고 우리 기업주들한테 금융세 깎아주고 우리 서민들한테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자,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저희들은 기본소득이라는 정책을 지금까지 우리 민주당에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자료는 상세한 거는 우리 중앙당 기본소득 그 자료 보면 좀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죄송한데요. 아까 그 지금 말씀하셨는데 기업한테는 돌고 듣고 우리 서민들한테 더 웃는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저는 법인세를 했죠. 아니, 우리 일반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이나 조소득층 그리고 그 영세 사업체에서는 세금을 대기업보다는 덜 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기업의 법인세를 1% 깎으면 그 금액만큼 금액이 크기 때문에 1%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네. 우리 서민들한테 1%는 사실은 금액이 적기 때문에 생금액이 적다고 봤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부자들 한테는 세금을 좀 많이 거두고. 네네. 그죠? 아니, 서로 지금 지난 그 정권에서 네. 대기업 상대로 해가지고 세금을 엄청나게 거뒀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데서 세금을 거뒀어요. 아니, 그리고 중소득층, 조소득 측에서는 소득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돈을 내고 있는지. 저는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잠깐만요. 여기 기자회견장이지. 정책 토론장이 아니니까. 묻고 싶은 기자들 묻고 싶은 질문도 하고 대답하고 그러니까 냅시다. 예, 네, 그래요. 마지막으로 할게요. 근거적 근거를 제대로 가지고 말씀해 주셨으면 지금 고맙겠습니다. 지금 공약에 관해 가지고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약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그래서 기본적인 틀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네, 지금. 향후에 또 오후 2시에 일정이 있어서 대구까지 가야 돼서 이 정도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